다 넣었어요, 벌써 이제? 끝났어? 후련해? 자, 12번째 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현실적인 감각적인 얘기들. 뭐야? 현실 감각적인 얘기와 나머지 얘기들 한번 좀 풀어가 볼게요. 자, 일단 12번부터 시작할게요. 최고창 계수가 1자리에 4차함수에 발생했습니다. fx 4차함수에요. 마음속으로 그래프 개형도 좀 준비해놔야 되고. 그런데 이 gx라는 새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자, 때려치지 맙시다. 한 번은 누구 x로 하고 여러분들? 한 번은 x로 하세요. fx가 언제 있는 거냐면은, 경계가 지금 뭐냐면 fx가 음인 구간,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y 플 x로 교체하랍니다. 자, 그럼 경계가 결론적으로 뭐인 거냐면은, 4차함수 y는 fx의 무슨 축과의 교점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x축과의 교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합니다. 다시. 경계가 누구인 거냐면, fx가 빵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조건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4차함수를 일정 부분 알아내갖고, 그 교점 파트를 생각해낼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맞니, 여러분들? 자, 우리 항상 모르는 건 뭐 하는 거지? 잡아야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들어와봐. 뭔가 x축과의 교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맞니,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경계가 지금 뭐야? fx라는 함수의 음양이 변하는 지점에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 음양이 변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x축을 일단 모아는 지점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까, 여러분들? 뚫는 지점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가나 조건 만족할 때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은, 우리의 F'라인 빵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음수래. 그럼 0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FX를 완성해내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맞니,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봐봐. 실실 어려워지는데, 여기 봐. 실실 어려워지는데, 이 섹션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로 남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세트 풀 문제 한 20문제 정도 될 건데,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 20문제 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섬세함을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고 엄밀하게 해내지 않으면은 그냥 때려치게 된다는 얘기야. 자, 들어와봐. 가조건이야. 자, 일단 연습할 건 뭐야? 우리의 다루라고 하는 함수가 gx 곱하기 fx야. 맞죠, 여러분들? gx 곱하기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미분이 가능하다. 자, 잠깐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미분 가능성을 먼저 따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봤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실책이야. 자, 일단 새로 등장한 함수가 있어. 누구 x 곱하기 누구 x죠, 여러분들? gx 곱하기 fx야. 자, 항상 어떻게 썼어? 그를 표현할 수 있는지 보라 그랬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gx한테 누구만 갖다 곱한 거니까, fx가 더 곱한 거니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한 번은 그냥 누구 x 제곱인 거고, 여러분들? fx 제곱이야. 범위는 동일할 거야. fx가 음인 구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누구 fx가 된다, 여러분들? xfx가 됐을까? 그럼 또 봐야 되는 게 뭐야? 눈에 걸려야 되는 게 fx 안에 앞에 지금 누가 곱해져 있죠, 여러분들? x가 곱해져 있어. 그럼 이 x가 얼마 되는 지점 기준, 여러분들? 빵 되는 지점. 근데 문제가 있어. 뭐인 거냐면은 x가 0인 지점에서, 누구인 지점에서? 요 함수는 어때? 함수값을 빵으로 가져.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x 이퀄 0인 지점이, 다시 누구 이퀄 0인 지점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라고 하는 보장을 못해. 맞죠, 여러분들? 그치? 보장 못해.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g빵 곱하기 f빵이라고 하는 게 빵이에요. 맞니, 여러분들? 즉, 무슨 얘기냐면 x 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 누구 집어넣었을 때? 아래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x 이퀄 0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그럼 들어봐봐. 나오는 거는 일단 이게 가는 일단 그 gx 새로 등장한 함수를 표현을 했고, 그가 지금 뭐가 가능하다라고 했어,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1번 무슨 속을 점검해야 되지? 연속 점검해야 돼. 두 번째 뭐 점검해야 되지, 여러분들? 실제로 좌명이 우리 같은 점검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경계가 필요해. 근데 문제가 있어. 경계를 몰라, 지금. 맞죠, 여러분들? 몰라. 자, 그 다음 나조건이야. 뭔가 gx에 대한 세 개의 함수가 g 빼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2에다가 여러분들? g2 더하기, 그 다음 누구라고 돼있니, 여러분들? g5. 이 세 개의 함수 값을 더하는 값이, 그니까 착시 효과인 거지. 뭐가 착시 효과야? 음양양이야. 맞니, 여러분들? x 값은 음양양인 거지만, fx 값과는 좀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관건이 뭐야? 일단은 fx의 부호가 변동되는 점. 맞니, 여러분들? 즉, fx, 4차함수 fx의 x축과의 교점점을 지금 알아낼 재간이 없어. 다시. 여기까지 이랬어, 여러분들? 알아낼 재간이 없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자, 일단 그 지점 모르는데
일단 부호는 변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는 변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부호는 아 부호는 부호가 변하는 점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거기 몰라 모르겠으니까 잡아봐 일단 알파라고 잡아봐 다시 그러 잡아봐 여러분들 그러면 알파 기준 예를 들어서 음에서 약으로 바뀐다고 fx가 바뀐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우리의 저기 나와 있는 gx 곱한 fx 뭐가 가능해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돼 맞나 여러분들 그러면 저 동일한 알파 지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알파 이전에서 음수인 거니까 그 fx를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곱해야 돼. 자 일단 이렇게 알파 지점이라 가정했다는 얘기는 너는 일단 누구 마이너스 알파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x 마이너스 알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왼쪽 지점에서는 자 왼쪽이 아니라 fx가 음인 구간은 알파보다 작은 구간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fx가 음인 구간에서는 fx를 뭐하라 했어 여러분들? 제곱하라 했어 그럼 널 제곱했다 생각해봐 함수값이 음수인 파트야 제곱하면 양으로 올라왔겠지 양으로 올라왔는데 fx 안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거니까 네가 누구 x의 제곱인데 fx의 제곱인데 넌 누구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갖고 있을까?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알파 지점에서의 좌미계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여러분들? 0이 돼야 돼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네. 됐어? 그럼 문제 봐봐 알파보다 큰 지점에서의 fx가 취하는 부호는 양수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한테 뭘 갖다 곱하래 여러분들? x를 갖다 곱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연속이어야 돼 당연히 연속일 거야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x, fx야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x에 누구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x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 그러면 알파 때려 박으면 알파 때려 박아버리면 결론적으로 함수값은 너도 0이긴 해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러분들? 그런데 너의 파란 부분에서의 좌미계는 얼마 나와 여러분들? 0 나와 그런데 이 x, fx 안에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우미계가 뭐가 안 나와 여러분들? 0이 안 나와 맞나 여러분들? 그런데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너의 우미계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아 여러분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우리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두 개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가 뭐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제곱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겠어 여러분들? 동시에 너는 몇 승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4승으로 바뀌었을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버리면 좌미계 우미계가 뭐죠? 전부 다 동시에 얼마가 돼버리는 거지? 빵이 돼버려 자 그러면 fx 안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뚫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뭐 해야 돼? 뚫어야 돼 왜?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지만 경계가 바뀌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있다고 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fx는 x equal alpha 지점 기준으로 해서 뭐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아니라 누구 마이너스 알파의 삼승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x 마이너스 알파의 삼승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 무슨 변화 여러분들?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경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들 어 선생님 이거 경계 바뀌는 점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건 비현실적인 실점 감각이지 그치 분명히 음에서 뭐로 바뀌는 지점이래 여러분들 약으로 바뀌는 지점인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돼? 좀 들어와 봐 그러면 만약에 말이야 이런 지점이 또 있어 4차 함수가 몇 차 함수가? 4차 함수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책 이래서 어려워 여러분들 이 책이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이 책이 자 최고차기에서 무슨 수야? 양수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뚫는 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뭐 함수 뚫었을까요 여러분들? 접하면서 뚫었겠지 그 3종 것 맞니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뚫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쪽 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명히 또 뭐 하는 점이 발생해? 뚫는 점이 발생해 그럼 또 뚫는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서 몇 중근을 가져야 돼? 3중근을 가져야 돼 이런 난리나 그럼 어떻게 돼? 분명히 있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난리나 여기도 몇 차인데? 3차인데 여기도 몇 차야? 3차야 3차 짬뽕 4차 함수가 아니야 몇 차 함수야 여러분들? 6차 함수야 여기까지 무슨 말 이랬어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야 돼 현 비현실적인 감각 말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자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훈련을 해둔 거야 눈에 걸리라고
x 이퀄 제로가 보여. 과연 누구 이퀄 제로가 보여, 여러분들? x 이퀄 제로가 보여. 들어와봐, 들어와봐. 그럼 뭔 말이야? f 플라잉 빵이 분명히 무슨 수래? 음수래. 만약에 그 남은 하나에 뚫는 지점이 x 이퀄 제로라 생각해봐. 다시 누구라 생각해봐? x 이퀄 제로에서 그럼 뭐 해야 돼? 감소함수 돌아야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x 이퀄 제로 지점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봐봐. 그럼 감소하면서 돌아야 돼. 널 제로라 가정해봐. 그럼 음이야. 너 뭐야? 아, 뭐야 이거? 양이야. 너 뭐야, 여러분들? 음이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들어봐봐. 들어봐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 fx가 만약이야, 만약에 분명히 또 다른 그쪽 존재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치? 여기까지 무슨 말 이랬어, 안 됐어? 아, 선생님, 이게 아니라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 있는 지점이라면 이거 알파 빵 아니라고 하잖아. 뭐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들? 빵이 아니라고 하자. 자, 그러면 상관없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같은 결론에 따라서, 나 어떤 결론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접하면서 돌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 또다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분명히 뭐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교점이 존재해.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돼? 자, 그렇게 자꾸 걸리는 거야. x 이퀄 제로죠. 누구 지점, 여러분들? x 이퀄 제로죠. 그럼 잘 들어봐. 여기가 동시에 제로야. 그럼 양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xfx라 그랬어. 다시 누구 fx 여러분들? x. 들어봐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fx는 반드시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x를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왼쪽 함수가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들어봐봐. xfx야. 다시 누구 fx 여러분들? x. 어라? 그 새끼 자동으로 누구 가져, 여러분들? x 제곱을 가져버리네. 어? 좌미계 얼마네? 빵이네.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우미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미계는 fx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 fx를 제곱하는 순간에 오랍쇼? 자동으로 누가 생겨버려, 여러분들? 아, 그러면 밝혀졌지? 그 남은 안에 뚫는 점이 반드시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솔직히 뭔 말이야? 아니, 좌미계 얼마야? 빵이지, 그치?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미계 얼마야? 빵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빵이 아닌 지점에서, 다시 뭐가 아닌 지점에서, 여러분들? 빵이 아닌 지점에서 뭐 해야 돼? 접하면서 뚫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빵에서는 그냥 뚫어도, 맞니, 여러분들? 자동으로 좌미계, 우미계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제? 됐어? 엄밀하게 찍어봐봐. 자, 그러면 이제 fx의 상태가 그려지는 것 같아, fx의 상태가.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 그럼 질문이야? 그 알파 뭐가 아니라고 했는데? 빵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알파 양수일까, 함수일까? 양수. 그렇지, 양수지. 왜? 여기서 감수함수 뚫어야 되는 거니까, 맞니, 여러분들? 그럼 남은 한 지점에서 또 접함수 뚫는 거는 이쪽은 아니라 이쪽이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치? 아,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fx 상황을 생각해봐. 그 fx 상황을 생각해봐. 자, 그러면 fx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슥싹슥싹슥싹 내려왔다가 알파에서 접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지? 뚫어? 이제 이게 누구 x가 된 거야? fx가 된 거야. 이게 빵이야, 맞니, 여러분들? 지금 누가 비교해야 돼? 그러면 한 번은 gx 볼 거야, 이제? 왜 gx 볼 거야? 이제 이거 처리 끝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함수값 지금 너너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음인 구간, 양인 구간에 대해서 한 번은 그냥 fx, 한 번은 누구는 x, 여러분들? 마시면서 들으세요. y는 x, 맞니, 여러분들? 그럼 이제 y는 x를 설정해봐. 대충 이거라고 해봐. 이게 누구나 X다, 여러분들? Y는 X야.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맞니, 여러분들? 누구 X라고 그랬지? FX 아래. 그럼 0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그러면 FX 아래.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X 아래. 빵꾸뽕이야?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누구 이퀄 X로 오래, 여러분들? Y퀄 X로 오래. 어?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요 지점에서는 불연속 나오겠네, 맞니,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니? 자, 그럼 이렇게 갔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지금 누구 x의 그래프가 된 거죠, 여러분들? gx의 그래프가 된 거야. 그럼 당장 보이는 게 뭐야? g 빼기 1 보이지, 그치? g 빼기 1은 어느 구간이야? 0보다 작은 구간인 거잖아,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g 빼기 1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말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얼마니까? 어머, 와봐. 그럼 누구 2 더하기 누구 2? G2 더하기 누구 5가 왜 생각을 못 풀어나가는 거야? 4분의 19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지금부터 누구하고 누구를 논해야 돼?
이하고론을 넣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하고 5, 5. 어디 있어? 몰라. 그지? 그럼 모르면 잡아야 돼. 맞지? 돼? 근데 잡을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있잖아? 알파 기준. 맞죠, 여러분들? 그지? 만약에 알파가 2하고 5보다 동시에 다 크다 생각해봐. 그럼 2하고 5가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그때 GX 값은 모자질이 무슨 수지? 음수지. 음수 더하기 음수가 4분의 19가 나올 리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 GX는 모자질이 음수인 거니까 안 돼. 납득하겠어? 아, 돼, 안 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할까? 알파가 2하고 5보다 다 작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 누구 2 더하기 누구 5는? G2 더하기 G5? 그럼 2하고 5는 어디 있는 거야? 2하고 5는 여기 있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그냥 누구 더하기 누구야? 2 더하기 5에서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7이야. 말이 안 돼.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알파가 니네 둘보다 동시에 클 수도 없고 니네 둘보다 동시에 작을 수도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알파 어떻게 있다는 얘기야? 시작. 누구보다는?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5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에이, 이해됐어, 안 됐어? 잠깐만, 안 한 거 있어. fx 수식을 표현 안 해놨네. 그래프상으로 나왔는데. 7호차계 수인이야. 맞나요, 여러분들? 시작. 누구의? x의 x-α의 3승이야. 자, 그러면 갑시다. 누구 2는? fx한테 와가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다시 2하고 5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2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어야 돼. 자, 그러면 G2는 해, 시작. 2에 몇 마이너스 알파에? 2 마이너스 알파에 3승이고, 그 다음 누구 5는 여러분들? G5는 누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돼. G5가 5란 얘기는 너는 4분의 20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빼기 몇 분의 1이 돼야 돼, 여러분들? 4분의 1이 돼. 약분에 이거 얼마 나왔어, 여러분들? 8분의 1 나왔어, 빼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몇 분의 1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2분의 1이 나와야 돼. 이거 계산은 제가 바뀌어놔도 되겠지, 그치? 잠깐만, 요 판서 이전에 이 이전 판서 x축과의 교점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따져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치?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잠깐만,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이야? 분명히 fx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음량 부호 변화가 일어날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fx의 x축과의 교점을 따질 때는 뚫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고 접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뚫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다 상정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했죠, 여러분들? 예. 찍으시고. 13번 겁니다. 그쪽 잖아요? 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수 T와. 무슨 수 T? 마음속 준비해야 되죠? 빵이거나 빵이? 아니거나 실수 T에 대해서 우리의 T는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fx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누구 제곱? t제곱. 그럼 이 새끼 상황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브래트죠.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누구 x? 그럼 여기 누구죠? 아니죠. 보장 못하죠. t가 양수면 무슨 수면? 양수. 여긴 빼기 t고 여긴 누가 되는 거고? t. t가 무슨 수면? 음수면 여기가 t고 여기가 누가 돼야 돼요? 빼기 t. t가 빵이면 접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 t라고 줘? 실수 t라고 줘. 맞죠, 여러분들? 아, 물론 출제위원 분들은 좋은 분들이 아니야. 나 멘트 바꿨어, 맞지? 제가 타입 때 얘기했어. 출체위원분들 좋은 분들이 아니야. 자, 아무튼 지간에 저 T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여기 봐, 맞죠, 이거? 그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 했느냐? 최고 참계수가 1자리인 3참, 아, 이게 아니라 몇 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4분의 1인 3참수 f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프 두 개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hx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한 번은 누구 x를 하는 거고 fx, 어? 한 번은 누구 x? gx. 한 번은 누구 x, 여러분들? fx를 하답니다. 자, 언제 그런 거죠? 시작. f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오늘의 주제예요. 이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fx가 누구보다 큰 부분은 이 위쪽 부분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들어와봐. 빵꾸통이야.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요 섹션은 일단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 요 섹션은 X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차함수의 빵꾸뽕, 빵꾸뽕 이 지점만을 논하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요 사이 구간에서는 몇 차함수 끼어 들어와라? 3차함수 끼어 들어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뭐라 했느냐? 방정식 HX equal 제로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지금 누구 X,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봐봐. HX equal 제로에 실근 개수, 무슨 근 개수? 그를 누구 T라고 하죠? KT? 그럼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들? T에 따라 달라진다? 질문. RF 범위에서는 절대로 실근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KT를 결정하는 함수는 결론적으로 3차 함수죠. 결론적으로 몇 차 함수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3차 함수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럴 때 HX와 KT가 가나 조건 만족할 때 4 곱하기 G3를 구하래요. 누구 3 구하라고 여러분들? 3차 함수를 완성하래요. 다시 몇 차 함수래요 여러분들? 3차 함수. 여기까지 이해되는가 여러분들? 들어와봐. 가조건이야. 누구 2가 2래? K2가 2래? 연습하면서 봐. 그럼 뭔 말이야?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여기 2고 여기 얼마일 때 여러분들? 빼기 2일 때 X축과의 교점계수가 몇 개라고? 두 개란 얘기야. 그럼 뭔 말이야? 선생님 얘기 들어와봐. 자 뭔 말이야? 선생님 얘기 들어와봐. 이렇게 있다 쳐봐 X축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 기도로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2라고 생각해봐. 자 이게 위쪽이야 FX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T가 2일 때 이런 상황 나오는 거야.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안쪽 구간에서 누구 X가? GX가 X축과 만나는 교점계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두 개가 나와야 돼. 맞지? 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맞아? 맞아? 그럼 들어와봐. 3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와도 만족하는 거지. 그치? 왜? 요 구간 사이에서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 요 사이 구간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 GX 3차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사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교점계수 두 개 나와. 맞니 여러분들? 아 그래. 결국 교점계수 결정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계수 결정하는 거는 다시 누구다 여러분들? GX.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T가 2일 때, 나 T가 얼마일 때 여러분들? 이미 T는 2야. 맞죠 여러분들? 이미 T는 2야.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슨 속이고 여러분들? 들어. 연속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GX가 여기하고 여기를 물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아 그래요. 연속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질문. 이미 몇 군데에서 만났어? 두 군데에서 만났어. 다시 이미 몇 군데에서 만났어? 그럼 요 사이 구간에서 더 이상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누구 2가 2인 거니까. K2가 2인 거니까. 그 다음 읽어봐봐. 뭐라고 돼 있지? 자, 한 점에서만 뭐가 가능하지 않아? 그럼 들어봐봐. 그럼 뭔 말이야? 2에서 접했다면 빼기 2에서 접하지 말아야 되지, 그치? 빼기 2에서 접했다면 2에서 접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케이스가 몇 개가 등장하네? 두 개가 등장하네? 여기까지 됐나 여러분들? 다음 나조건이야. KT equal, KT가 T equal A에서 무슨 속인 여러분들? 불연속인 누구 값의 개수? A 값의 개수가 몇 개? 봐야지. 문제 읽어봐.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자 다시 여기 봐. KT가 T equal A에서 불연속인 그러한 A의 개수가 몇 개라고? 네 개래. 그럼 따져봐야지. 뭘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 첫 번째 케이스 1입니다. 케이스 1 준비됐어 여러분들? 케이스 1은 뭐야? 이거라고 할게. 케이스 1이라고 하자. X equal 2에서 접했다 생각해봐. 다시 누구 equal 2에서? X equal 2에서 접했다고? 최고차 개수 4분의 1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X equal 2에서 접했다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뭐 빼기 이 정도에서 만났다고 이걸 누구 X라고 생각해봐. GX라 생각해봐. 그럼 GX 쓰면 되잖아? 시작. GX는 몇 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 X 빼기 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돼? 잠깐만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더 뜨을 수도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죠? 모르겠어. 누구 빼기 알파라고 해.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 X equal 얼마에 접했으니까? 2에 접했으니까 누구 플라임 2를 조사해야 돼? G 플라임이 날리고 박아.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날라. 박아. 4 플러스 몇 마이너스 알파. 그거랑 누구 플라임 2랑 같아야 돼. X 플라임이 어차피 2X잖아. 맞니 여러분들? 1을 박아. 그럼 그럼 얼마 나왔어 여러분들? 4가 나왔어. 4, 4분의 1 날라가 버렸어. 그럼 결론적으로 그때 알파가 얼마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뭐 했다는 거야?
접했다는 거네. 잘 일어났네. 맞죠, 여러분들? 야,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인데, 자, 들어봐봐. 이건 t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맞죠, 여러분들? kt가 불연속이 되게 만드는, 무슨 연속? 불연속. 질문. 자, t가 이보다 작아져. 누가 이보다 작아져? 그럼 질문. 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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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럼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와버리면, 구간 사이에서 실근 있어, 없어? 네. 없어. 그럼 그때 kt 값 얼마야? 0. 0이야. 근데 딱 요거일 때 몇 개로 바뀌었어? 두 개로 바뀌었어. 자, 더 나가봐. kt가 요렇게 돼 있어. kt가 아니라, fx가 이렇게 돼 있어. 자, t가 이거보다 커졌어. 누구보다 커졌어, 여러분들? 그러면 요 구간 사이의 실근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계속 몇 개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두 개를 가. 그럼 두 연속점이 일단 몇 군데에서 발생해? 한 군데에서 발생하지. 그 t가 얼마일 때 발생하는 거지? 2일 때 발생하는 거지, 그치? 다시 t equal a equal 누구일 때, 여러분들? 2일 때 발생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t가 얼마면? 마이너스 2면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상황이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그러한 a는 몇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개 나와야 된대? 네 개 나와야 돼. 아니, 이 이유로 불연속 없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아, 그래. 그럼 뭔 말? x equal 얼마에서 접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2에 접했다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2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빼기 2도 만나야 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막 자, 시작, 누드플라인 마이너스 2, 여러분들 G플라인 마이너스 2 계산,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거 날린 거 여기다 박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얼마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 곱하기에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로 다 바꿔버려야 될 것 같아.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걔랑 누구랑 같아야 돼? f 플라이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f 플라이 마이너스 2랑 같은 거니까, 뭐, 받아봤죠, 얼마야? 2x인 거니까, 이거 얼마 나왔냐, 여러분들? 마이너스 4 나왔어. 4도 4분의 1 나왔다. 그럼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4래. 맞네, 여러분들? 그럼 알파 얼마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6? 알파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이건 x 더하기 6이라는 얘기야. 다시 누구 더하기 6, 여러분들? 그러면 그 상황을 그려볼게. 여기가 딱 빼기 2인 상황. 여기가 딱 2인 상황.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 상참수 fx가 어떻게 돼야 되지? 마이너스 2 지나가야 되지. 2 지나가야 되지, 그치? 근데 어디로 지나가야 돼? 그러면 빼기 2에서 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꺾여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누구 x야? gx. 알아들었니? 그럼 똑같은 작업 할게. 그 t가 2보다 작아. 누구보다 작아? 2보다. 살짝 작아. 그럼 안쪽으로 와. 그럼 요 구간 사이에서의 교점 개수. 요 사이 없잖아, 맞죠? 없지? 네. 없지? 그럼 몇 개다가? 몇 개이다가? 빵 개이다가. 딱 t가 2가 되는 순간에 교점 개수 몇 개로 바뀌었는데? 두 개로 바뀌어. 자, 살짝 나가. 여 전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t가 2일 때 최초로 좀 불연속 발생한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근데 더 나가서 t가 딱 얼마가 되는 순간에? 6이 되는 순간에? 다시 누가 되는 순간에? 요 사이에서의 실근 개수? 하나, 둘. 맞니, 여러분들? 그럼 여기 물어야 되잖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물었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지? 네. 그럼 인정된 상참수가 어디야? 너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딱 요 순간에 몇 개로 바뀌죠, 여러분들? 세 개로 바뀌지. 그 이후 더 나가봐. 그럼 계속 몇 개로 바뀌는 거지? 계속 세 개로 유지되는 거지, 그치? 자, 요거 이해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t equal a인 순간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2도 있고 빼기 2도 있겠지만, 맞냐, 여러분들? 누구도 있고 6도 있고 또 누구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6도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개가 됐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 누구 x는 gx는 빼기 얼마만 바꿔버리면 된다?
6만 박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지?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후 계산 맡기겠습니다. 찍으시고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보충하신 거 기억나시죠? 8월 25일 날? 네. 광복절 날? 9월 달에 한 주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미리 땡겨서 했어요. 네. 에? 아, 토요일부터 왔었나? 자, 시작합니다. 14번 문제예요. 그니까, 14번이나, 몇 번이나 여러분들? 17번은, 14나 17번은 여러분들이 고특에도 특도책을 조금만 좀 신경 써서 공부하셨다면,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이 얘기했잖아. 난 고특에도 수특만 연습해서 그 점수 나왔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게? 나 누구랑 얘기해? 기억나니? 유리야? 그 옆에 앉아있잖아. 자, 봐봐. 다 오늘 제 얘기가 계속 똑같은 거야, 얘들아. 몇 개는. 계속 똑같아. 자, 몇 차함수 fx가 있어? 4차함수 fx가 있어. 마음속 준비? 뭐 준비? 최고차 계속. 양인점인지 몰라. 자, 그런데 gx가 있어. gx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은 누구 x를 하라고 했고, 한 번은 나의 도함수 o와 나와 나의 도함수가 섞여 들어온다고? 언제라고 했냐면은, 이번의 경계는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더,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너. 또 몰라. 맞죠, 여러분들? 그치? 네. 아, 야, 이거 이제 이 유형 이제 느낌이 오지, 그치? 그니까 봐. f'x의 x축과의 교점 기준 맞나요, 여러분들? 네. 그 도함수 값에 이번엔 부호 변화 지점 맞나요, 여러분들? 네. 이게 봐, 여기 봐, 이거 봐. 도함수 값의 부호 변화 지점? 나라고 하는 함수의 극점의 x값 기준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근데 몰라 걔를. 그럼 모르면 또 뭐 할 준비해야 돼? 좌표 준비해야 돼. 자, 가나 조건 만족할 때 구하라는 게 지금 뭐인 거냐면은 g에 누구 플러스 5에다가 g에 누구 플러스 2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두 개 떠올라야 되지. 헤이 여기 봐. 말 지난 사람 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다 쏟아봐야 돼요. 무슨 값 차야? 함수값 차야? 첫 번째 y값에 대해서만 논하라는 거야? 그럼 무슨 값은 중요하지 않아? x값은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x값 임의대로 설정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닐 거면 함수값 차 이퀄 도함수의 무슨 적분값? 정적분값. 납득하시겠어 여러분들? 돼? 다 쏟아부어. 가족권이야. 잘 읽어. 그리고 우리의 gx가 x 이퀄 알파에서만 무슨 녀석이야? 그럼 오직 한 번만 무녀석인 거야, 맞지? 오직 한 번만. 맞아? 이 알파 뭘 것 같아? 이거 경계 지점 x 값이요. 질문, 몇 차함수? 4차함수 연속이죠? 몇 차함수? 3차함수 연속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알파가 이 구간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내내 누구 x니까 fx니까 불연속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 눈치 까야죠. 알파를 보는 순간에 이제 현실적인 감각 얘기도 할게요. 거기에서 만 불연속인 거니까 아마도 누구 플라임 알파가 빵이겠죠. 믿고 가야죠 이런 건. 돼요? 그럼 질문, 누구 기준으로 해서 불연속이라고?
그럼 너에서 너로 바뀌었던 거, 너에서 너로 바뀌었던 거 맞죠, 여러분들? 그치? 네. 맞아? 네. 맞아? 계속 읽어봐. 누구 알파 마이너스? 네. G 알파 마이너스에요. 리미트 X를 알파로 보냈을 때 누구 X값이? 잠깐만, 이건 뭐야? 알파에서 극한값? 알파에서 함수값 맞죠, 여러분들? 네. 만약에 연속이었다면, 무슨 속이었다면? 네. 이거 그냥 빵이죠. 네. 근데 빵이 아니래요. 몇 분의 27이래요. 아, 네. 그럼 뭔 말이에요? 분명히 너와 너가 취하는 값이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G알파도 F알파고 너도 F알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치? 돼? 네. 만약에 너도 F 플라임 알파고 이 극한값 계산도 F 플라임 알파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네. 돼? 그럼 확실해졌네? 너하고 너하고 각각 달라? 달라. 그럼 뭔 말이야? 또 얘기해. 변한다는 얘기야, 경계가. 맞죠, 여러분들? 그지? 아, 경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너라면 너는 너인 거고. 잘 들어. 어미하게 하시라고 했어, 다시. G 알파가 만약에 F 알파라면 이 극한값은 F랑 알파여야 되는 거고, G알파가 만약에 F랑 알파면 이 극한값은 F알파가 돼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뭔 말이야? 알파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건 게다가 극한이야. 다시 봐요, 여러분들? 극한.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질문,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 둘이 서로 번갈아 가진다는 얘기는 알파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F 플라임 알파 얼마 나와야 돼? 빵 나와. 아,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G 알파 뭐야? 누구 플라임 알파가 빵이니까? 그 알파 지점에서 등호 있잖아, 그렇죠? 네. 등호 있는 거니까 누구 알파 돼야 돼? F 알파 돼야 되겠지? 이것도 안 그려? 아, 그려 안 그려? 돼? 그러면 시작? 무슨 틈? X를 누구로 보냈을 때? 알파. 누구 X? X 알파 마이너스에서 보내던 알파 플러스에서 보내던 둘 다 누구 플라임 알파가 돼요? 플라임 알파. 그치? 그럼 누구 플라임 알파가 선택됐다는 건? 알파 마이너스 지점과 알파 플러스 지점에서, 아, 여기다 써줄게. F 플라임 알파 마이너스, F 플라임 알파 플러스 같아야 되며, F 플라임이 선택됐다는 얘기는, F 플라임이 선택됐다는 얘기는 그의 부호가 무슨 수 하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맞아? 혼합하는 척 하지 마. 시기가 이게 나를 합봐주라는 거지. F 플라임 알파 마이너스도 분명히 무슨 수여야 되고, F 플라임 알파 플러스도 분명히 무슨 수여야 되는데, 분명히 무슨 수여야 되는데, 음수여야 되는데, F 플라임 알파는 얼마라는 거야? 빵이라는 거야. 그럼 뭔 말이야? 누구 플라임 X의 그래프가? X 이퀄 알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했다는 거지. 아, 맞잖아.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게 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럼 나에서 몰아줄거려? 시작! 몰아줄거려, 나에서. 함수 gx는 x 이퀄, 잘 읽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알파 플러스 하면서 뭐가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되지 않아. 아, 선생님, 미분 불가능한 여기서도 불연속이잖아. 아니, 미분 불가능하다면 불연속이야? 연속일 수도 있지. 맞아? 그리고 분명히 어디에서만? 알파에서만 불연속이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3 지점에서는 분명히 무슨 속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조건들을 머릿속에 빡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지. 자꾸 곁사이드에서 이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툭툭 튀어나오는 순간에 이건 머릿속에 담겨져 있지 않아. 그걸 담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들어와봐. 알파 플러스 3에서 분명히 무슨 속인데? 연속인데 뭐가 불가능하대? 그럼 뭔 말이야? 알파 플러스 3 좌우에서 내내 너다? 미분 가능해, 맞지? 알파 플러스 3 좌우에서 너 내내 너다?
그럼 미분가능이야.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럼 뭔 말이야? 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3을 경계로 해서 너에서 너로 바뀌었던 거, 너에서 너로 바뀌었던 거 맞죠 여러분들? 네. 돼? 네. 그럼 그건 뭔 말이야? 뭘 고민해? 미분가능이야. 아, 왜 대답이 안 나와? 바뀐대. 다시 뭐 한대 여러분들? 바뀐다. 자꾸 못 봐. 경계. 다시 뭐 여러분들? 뭐가 경계야? F 플러 X의 부호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누구 플러스 3 기준으로 해서 뭐가 조금 바뀌어야 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플라임? 누구 플라임? F 플라임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3 기준으로 해서 F 플라임 X의 무슨 변화?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맞지? 그럼 뭔 말이야? 누구 플라임에? 알파 플러스 3 얼마 해야 돼? 빵? 아 알파에서 알파 플러스 3에서 F 플라임 X 맞죠 여러분들? 아 2대1 나오네? 몇 대 몇? 2대1. 그럼 뭔 말이야? 이 상황을 그려봐봐. 알파에서 접해. 누구 플러스 3에서 뚫어. 이건 누구 플라임 X지? 안 한 거 있네? 이런 재미작. 몇 분의 27 안 건드렸어. 4분의 27. 그럼 이거 빵 돼야 되지? 왜 누구 플라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단 얘기는? 너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오버 레이시, 아 미안해. 겹쳐서 그려야 되는 이례적인 얘기야. 그럼 질문. fx는 x equal fx 가진 함수값이 얼마야? 4분의 27이야. 몇 분의 27이야? 4분의 27. 그리고 fx는 네가 도함수니까 알파보다 작은 점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 도함수 보함수야. 감수하는데 도함수가 fx 4차함수야? 몇 차함수야 여러분들? 4차함수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 없어. 아 3중근. 몇 중근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gx가 x equal alpha plus 3 점에서 뭐가 불가능하긴 하나. 미분가 연속이어야 되지? 네. 무슨 속이라고? 연속. 그럼 뭔 말이야? f의 누구 플러스 3도? 알파 플러스 3도 빵이지. 아 여기서 바뀐다고. f'x가 뭐보다 작으면 누구 프라임 x 할래? 들어봐봐. gx 그릴 거야? 누구 x 그릴 거야? gx. 그럼 이거보다 작은데 f'x 하다가 빵꾸뽕이 해야 돼. 등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찍어야 되지. 네. 왜? f'x가 빵이면 누구 x 하라고 했으니까. 네. fx. 그 다음에 계속 가. 계속 가는데 아 알파 플러스 3보다 작은 점에서 누구 프라임 x로 오다가 알파 플러스 3보다 커지면 누구 x로 교체하시오. fx 맞니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fx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가다 더 빨라져. 이 fx가 누구 x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죠? 딱 빵 되는 점에서 누른 다음에 누구로 바뀌어야 돼? fx로 바뀌어. 아, 이 빨간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누구 x의 그래프라는 거야? gx의 그래프. 돼? 돼? 그럼 됐어. 그럼 누구 플라임 x를 알아? f 플라임 x를 알아. fx에 대해서는 미분계수 빵 되는 점은 알지만 여기 몇 분의 27이야 여러분들? 4분의 이게 마이크로 4분의 27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너 몇 중근? 3중근. 근데 여기도 알지? 그럼 몇 대 1이야 여러분들? 3대 1이네. 맞아. 몇 대 1이야 여러분들? 그럼 fx 바로 나오지 않니? 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 무슨 값에 차를 구하시오? 이건 정적분이라고 하기보단 너 지금부터 얼마로 봐? 빵. 그렇지. 너 얼마로 봐? 3으로 봐. 그러면 쓱싹싹싹싹싹 지나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 몇 분의 27이야? 4분의 27이야. 그러면 쓱싹싹싹 딱딱딱딱딱딱 이거 몇 대 1이야? 3대 1이잖아. 그럼 이게 이미 3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넌 얼마야? 그게 4가 됐겠네. 그럼 누가 x 나와? fx 나와. 그럼 시작. 누구 x는? 아직 초기초기에서 모르겠어. 시작. 누구의 3승에다가 x 빼기 4에다가 더하기 몇 분의 27이야? 4분의 27. 그럼 뭐 이용해야 돼? F3이 빵이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누구 3이야 여러분들? F3이 빵이래. 그럼 F3 해. 시작. F3은 시작. 3 맥케이에다가
27K 곱하기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27K 플러스 4분의 27이 얼마야 여러분들? 아빠 알아들었어 여러분들? 그러므로 위에 K는 몇 분의 1 나와? 그럼 누구 X 완성이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 찍으세요. 이해됐어? 그 만약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알파 알파 플러스면 끝까지 끌고 가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지? 예, 머리 조금만 식혔다가 15번은 제가 예전에 해설하게 했던 거고 16번도 해설하게 했던 거고 17, 18 해결하겠습니다. 17번인데 몇 번인가요 여러분들? 17번인데 나 이제 때려치기 시작해. 자 갑니다. 함수 fx가 밝혀져 있습니다. 네, 막판이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자 일단 초과 보기를 그 k의 범위도 나와있어요. k가 몇보다 크다? 몇보다 일단 fx는 원점 대칭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수분해보세요. 빼기 x, x제곱 빼기 k 그러면 x 이퀄 빵 플러스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에서 무슨 축과 만난다 여러분들? x 축과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함수 g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 차함수 gx 여러분들? 1차함수 또 마음속에 준비해야 되죠. 최고 최계수가 양수전과 동수전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hx를 논하기를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뭐라고 하세요? 시작. 절대값에 누구 x 빼기 gx? x 그럼 fx에서 누구 x를 뺄 거예요? gx를 뺄 거예요. 그럼 fx에서 gx를 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1차식을 뺄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서 1차식을 빼봤자 설사 1차가 살아남아 있어도 상수함이 달라붙을 수 있어? 그러면 fx 빼기 gx는 여전히 점대칭 함수죠. 그 점대칭점은 무슨 축선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y축선상에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 0, 11이 점대칭이에요. 그러면 나의 대칭점이 y축선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슨 축 대칭이었을까? y축 대칭이었겠네요. 자 뭐라고 되는 거냐면 이번엔 경계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랍니다. 그럼 1에서 짧으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x가 1보다 클 때는 뭐라고 했느냐? 절대값 fx 빼기 gx 또 나왔습니다. fx 빼기 gx 그 다음 빼기 매대폰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1 지점에서 가지는 함수값이 fx 기준 f1이었을 거예요.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f1을 몇 번 내려 여러분들? 두 번 내려. 그러니까 f1을 두 번 내려. 맞니 여러분들? 고트게도 수트에서 했습니다 이거. f1을 두 번 내린 다음에 무슨 값을 씌워놨으니까? 작은 거 맞죠 여러분들? 어퍼츠 올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로 x축의 아래쪽 부분을 어퍼츠 올릴 거야. 둘 다의 관심사는 뭐야? 각각 x축과 만나는 지점들에서 맞니 여러분들? 만약에 꺾여서 올려놓으면 미분물과 접했다면 미분가로. 자 그런데 함수 hx가 두 가지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속값이요 여러분들? 최소값 식빵이래. 무슨 값 식빵이라고? 그건 그러겠지. 왜? 무슨 값인 거니까. 절대값인 거니까. 맞나요 여러분들? 그건 그러겠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하대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대. 그럼 너의 x축과의 교점 교점들마다 전부 다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k 곱하기 g4 저 1차함수를 알아내시오 라고 하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가능하대? 미분. 그럼 미분 가능하면 무슨 속이어야 되는 거지? 연속.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무슨 속이라고? 연속. 그럼 그거부터 해봐. 문제 풀이 시작할게.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에 누구 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1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에 F1 마이너스 G1 그 다음 빼기 몇 F1? EF1? 그럼 너도 절대값이고 너도 무슨 값인 거니까? 뺏겨. 벗기면 너가 너던가 너가 마이너스 너던가. 맞아? 맞아?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럼 나눠봐봐. 그럼 만약에 그냥 나왔다 쳐봐 둘 다. 그럼 F1 빼기 G1 빼기 EF1 그럼 누구 원 날라가? F1 빼기 G1도 날라가. 그럼 누구 원이? F1이 빵이야. 누구 원이 빵이야? F1이 빵이야? F1 알잖아.
해봐. F1 시작. 누구 마이너스 1이야? K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K가 얼마나 하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근데 K는 F보다 크대? 1보다 말이 안 돼. 그럼 뭔 말이야? 서로? 반대보. 그렇지, 반대보라는 얘기지. 맞아? 네. 그럼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겠지? 그럼 해봐. F1 빼기 G1이야? 이번엔 우변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F1 플러스 G1. 그 다음 플러스 2F1. 그럼 뭐야? 2F1 빼기 F1은 F1인 거니까 너가 날라가. 맞아? 그럼 누구 원이 빵이라는 거야? 지원이 빵이라는 거야? 우리의 1차함수 x축과 무슨 점을 알아낸 거지? 교점을 알아낸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gx를 표현할 수 있어. 해봐. a야. 누구 마이너스 1이야? 마지막에 g4라고 쓰니까 이제 a만 구하면 돼. 누구만 구하면 돼? a. 그럼 그 다음 또 할 게 뭐야? 들어봐봐. 분명히 서로 어떤 부호인 거니까? 반대 부호잖아? 무슨 부호라고? 그럼 궁금해졌어.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 그러면 체크해봐. F1 빼기 G1 계산. 넌 그냥 F1이지. G1이 얼마인 거니까? 빵이잖아. 맞아? 그럼 넌 그냥 F1이야? F1은 누구 마이너스 1이었어 여러분들? K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그 K가 5보다 커? 1보다 커? 그럼 K 마이너스 1은 뭐보다 커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F1 빼기 G1이 취하는 값이 무슨 수인 거고 양수인 거고. 여기다 하자. 이 사실에 의해서 F1 빼기 G1이 취하는 값이 무슨 수인 거고 너가 취하는 값은 무슨 수라는 거지? 음수야? 그러면 이 X equal 1 지점에서 다시 X equal 몇 지점에서? 너가 취하는 부호가 음수야? 무슨 수야? X축이 아래쪽에 있어. 엎어쳐 올려? 올려갖고 너하고 뭐 해야 돼? 만나야지만 무슨 속이야? 연속이잖아. 다시 무슨 속이야 여러분들? 연속이잖아. 좋아. 그럼 첫 번째로 이 작업을 했다고? 첫 번째로 이 작업을 했어? 그럼 두 번째 뭐가 가능한지 봐야 돼. 미분 가능한지 봐야 돼. 그럼 당연히 무슨 미기 무슨 미기 확인하는 거야. 좌미기 우미기 일단 확인해봐. 1이 경계인 거니까. 그러면 왼쪽 함수 1에서는 1 근방에서 너는 양수? 너는 무슨 수 여러분들? 음수? 그러면 해. 이번에 시작. 누구 플라임 1에, 1에다가 F 플라임 마이너스 누구 플라임 1이 여러분들? G 플라임 1이. 이번 함수 봐. 마이너스 누구 플라임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누구 플라임 1에다가 G 플라임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 2F 플라임 1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럼 계산이 동일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렇게 봐. 이렇게 한 거야? F 플라임 1이지? 맞아? 네. 이게 뭐야? 누구 플라임 1이 날라가 버려? EF1이 상수. 아 이건 없지? 맞지 여러분들? 이거 뒤에 없는 거지? 그리고 쏘리 EF1 뭐 마이너스 EF1은 뭐가 돼야 돼? 상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 니네 누나 너 언니 누나한테 혼나 니네. 자 그럼 해봐. 뭔 말이야? 넘어가 봐. 몇 F 플라임이? EF 플라임. EG 플라임 1? 그럼 누구 플라임 1이? F 플라임 1이 누구 플라임 1이야? 얘들아 온통 FX 빼기 GX 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이래 봐야지. F 플라임 1 마이너스 누구 플라임 1이? C 플라임 1이 빵인 거니까 보함수를 구해. 그럼 누구 플라임 X는? 아니 왜 한 거야? 일단 뭔가 수식 나왔으니까 그 존재에 대한 계산이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뭐가 된 거야? F 프라임 1은 누구 빼기 3인 거죠 여러분들? K 빼기 3이야. equal G 프라임 1 어차피 기울기야. 그럼 누가 된 거죠 여러분들? A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와 K에 대한 식이 몇 개 나왔어 여러분들? 하나 나왔어. 잠깐만 지금 누구도 모르고 K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여러분들? A도 몰라. 그럼 식이 두 개 필요해. 여기다 적어놓을게. 그럼 K 빼기 3이라고 하는 게 누가 돼야 돼 여러분들? A가 돼야 돼. 자 뭔가 연립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들어봐봐. fx 빼기 gx가 빵콤마 닐일이 무슨 대칭이니까 여러분들? 정대칭이면 나에 대한 도함수는 맞냐 여러분들? 무슨 축 대칭이라 했어? y축 대칭이라 했어. 그럼 작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아? 들어봐봐. 그러면 시작. 누구 플라임 x? g 플라임 x가 무슨 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라고?
그럼 너가 빵이면 당연히 누구 플라임 마이너스 1에? 루프 플라임. G 플라임 마이너스 1도 얼마 나와야 돼? 빵 나와야 돼. 때려놔봐. 마이너스 1 때려놔봐.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맞냐 여러분들? 이퀄 같은 거니? 뭐야 이거? 여전히 A야 맞나 여러분들? 네.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 없어. 그럼 뭐야?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미분 가능까지 왔어? 다 했어. 찍어봐. 아직 이어가는 게 뭐죠? 무슨 뻔한데? 아니죠. 요거 활용하겠습니다. F 프라임 1 마이너스 G 프라임 1이 빵이지, 그치? 네. F 프라임 마이너스 1 빼기 G 프라임 마이너스 1도 빵이지, 그치? 그러면 누구 X 빼기 누구 X에? FX 빼기 GX? 그의 존재도 알잖아, 이제. 누구 X 빼기 누구 X 여러분들? 최고차계수는 여전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최고차계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그 FX 빼기 GX의 상태 여전히 몇 차함수야? 3차함수야. 여전히 3차함수야? 네가 빼기 1이야. 네가 누구야? 1이야? 그럼 어디서 잘라는 거야? 1에서 잘라서 무슨 값을 씌우라고? 절대값을 씌우래. 질문 요 라인 있잖아. 참고 F1 빼기 G1은 G1이 얼마인 거니까 빵이니까 누구이랑 같아. 그럼 요 라인을 이건 이 함수는 지금 누구 X 빼기 누구 X야? FX 빼기 GX인데 1에서의 함수값은 FX의 1에서 함수값 같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너가 누구 원이야?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진을 하라고? 그러면 빼기 2에 턴하라고. 다시 빼기 몇에 턴하라고 여러분들? 2번. 빼기 2에 턴하라고. 그럼 뭔가 F1 내려와. F1 내려와. F1 내려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치? 그럼 요 노란 함수가 누가 된 거지? 시작. 누구 X 빼기 GX에다가. 마이너스 몇 F1이야? 2F1이야. 그 상태에 대해서 무슨 값을 씌워서? 절대 값을 씌워서 엎어쳐 올렸을 때 다시 이로 돌아와야 돼. 맞죠,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게 절대값 누구 X? FX 빼기 GX에 마이너스 몇 F1이야? 그럼 1에 되려면 요 지점 보이지? 맞아? 아니 절대값이어서 1로 다시 올라서 달라붙었잖아. 그렇잖아? 그럼 요 지점이 그렇지, X축이어야지. 무슨 축이야 여러분들? X축? 그런데 그 X축 지점인데 네가 X축인데 만약에 왼쪽에 이 부분에서 뚫어. 다시 뭐예요 여러분들? 뚫어버리면 뭐가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라 그랬어? 이쪽에서 발생 안 해. 맞죠 여러분들? 그지? 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해한 거 맞아 지금? 이게 이제 뭐 된 거야? 이게 요게 뭐 된 거야? 절대값 누구 X 빼기 누구 X? 아 이 얘기야. 맞아? 돼? 그러면 누구 X 빼기 누구 X가 나오니? FX 빼기 GX가 나오지 않니? FX 빼기 GX 1에 돼야 돼. 여기가 얼마인 거고 요게 1인 거고 네가 누구 빼기 G야? 그럼 알잖아? 몇 대 1인 거니까 2대 1인 거니까 A가 얼마 돼야 되죠 여러분들? 2여야 돼. 그러면 누구 X 빼기 누구 X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해봐. 마이너스 누구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누구 빼기 2가 된 거야? X 빼기 2가 된 거야. 그럼 이게 뭐야? 2일 때 빵이야?
누구일 때 빵이야? 2일 때 빵이라고? 빼기일 때도 빵이라고? 1일 때 함수값을 지금 알아 몰라? 다시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식이 한 번 더 나오면 되죠 여러분들? A와 K에 대한 식이 한 번 더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 맞아 틀려. 그럼 널 표현해봐. C다. 넌 뭔가 된 거야? 마이너스 누구 3승에다가 더하기 KX에다가 GX를 뺐다고? 그럼 빼기 A에 누구 빼기 1이야? X 빼기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잖아. 아이 이해된 거 맞아 틀려? 맞아? 이게 뭐야? 함수값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맞죠? 아 잠깐만 빼기 1 넣은 거 다시 누구 넣은 거야 여러분들? 빼기 1? 빼기 1 넣어볼까? 빼기 1 넣어봐. X 대신에 빼기 1 넣어봐. 시작. 얼마에다가? 1-K에다가 빼기 1 넣어봐. 그럼 더하기 몇 A니? 그게 빵이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넘어가봐. 그럼 마이너스 몇 A가 된 거죠 여러분들? 2A가 됐어. 이거 두 개 더해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누가 된 거죠 여러분들? A가 됐게 됐어요. 부족한 결정 여러분들? A가 결정. K는 굳이 결정해도 되잖아. 왜? 우리 누구 X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GX. 그러니까 우리의 누구 X가 결정됐다 여러분들? GX. 두 배 누구 빼기 되다 여러분들? G4 3이 6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6. 아 K 구해야 돼. 누구 구해야 돼? 이런 오만 방정을 보소. 선생님도 미쳤어. 여기다 2 넣어봐. 그럼 K는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 그러면 다시 G4 3화치 맞죠 여러분들? 3이 6 곱하기 5인 거니까 정답 얼마다 여러분들? 32 정답이라니. 찍으시고 자 오늘 18번 관련돼서 몇 번 관련돼서? 18번 어디 봅시다 우리 18번. 와 여기 이제 치월장들을 하는구만. 와 안녕 수재야. 자 요거는 이론 좀 하자. 이론 좀 찍어도 되지? 네. 에이치 몇 분이에요? 26분. 26분? 에이씨 오늘 이론 좀 못하겠네. 헤이 오늘 이론까지만 이거 할 수 있을런가? 헤이 들어와봐. 자 두 번 접어 올려. 다시 몇 번 접어? 두 번. 이걸 실제로 두 번 접고 있으면 안 돼. 자 들어와봐. 뭔 말인지. 편의상 자 A하고 B는 양수라고 할게. 편의상 너를 FX로 생각합니다. 누구 X로? FX로 생각합니다. 자 이건 X축입니다. 알파 베타에서 만났어요. 다시 어디 갈까 어디 됐어.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쳐 기어 들어오고 있는 게 y 콜 a라고 합시다. 누구 콜 a? y 콜 a. 그러면 절대가 fx 빼기 a라는 함수를 우린 익히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죠? 자 누구 콜 a를? y 콜 a를 무슨 축으로 바꾼 다음에? x축으로 바꾼 다음에 엇박치 올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함수 어찌 그려지느냐?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요 두 지점에서 뭐가 불가한 거야? 미분 불가능. 다시 요 두 지점에서 뭐가 불가능한 거지? 미분. 자 동그라미 점은 미분 불가점. 돼? 네. 그런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축이죠? X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y 콜 b가 들어와요. 다시 할게. 여기 또 누가 들어온다고? y 콜 b가 들어와요. 자, 너는 y 콜 b입니다. 됐죠? 이 함수를 통째로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나중에 좀 피곤해져요. 안 되면 이 문제 되게 힘들어요. hx라고 했을 때 절대값 hx 빼기 b를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엇받쳐 올려야 되죠.
그럼 또 뻗쳐내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죠? 삭, 숭, 뽕, 시영, 삐영, 뽕, 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요 점은 어디였냐면 이 점이죠.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점은 어디였냐면 애초에 fx 기준으로는 요 점이죠. 돼요? 돼? 그럼 그 지점에서 지금 뭐가 불가능한 거지? 미진이 불가능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잠깐만 이거 몇 번 접었어 그럼 여러분들? 두 번 접어버렸잖아? 그런데 또 미분불가 점이 있지? 너 점도 있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아니야, 파란색으로.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어. 최종적으로 몇 개 점이지? 여섯 개의 점에서 뭐가 불가능한 거지? 미분 불가능한 거지? 그럼 이 네 개의 점을 관찰하자고? 그럼 이 네 개의 점은 어디야? 너 점하고, 너 점하고, 너 점하고, 너 점이지, 그치? 그럼 이 네 개의 점 중에서 이 두 개의 점은 어딘 거냐면은 니 점하고 니 점이지. 돼? 너희 둘은 이건데. 그럼 니네 둘은 뭐야? 그렇지. 요 귀에 Y콜 누가 있는데? 요 귀에 Y콜 마이너스 D가 있잖아? 자, 누가 있어 여러분들? 요거 이해 됐니 안 됐니 여러분들? 다시 봐봐. B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여러분들? 요 두 점은 어퍼츠 로드를 내려버리면 Y콜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두 점은 어디인 거냐면 요 두 점이지. 이해 되나? 되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를 통째로 GX라고 했을 때 UX라고 했을 때? GX. 됐지? 결론은 뭐야? 누구 X의? GX의 무슨 불가점은? 미분 불가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주어진 함수 누구 X의? FX가? fx가 시작 누구는 a랑 만나는 점, y는 누구랑 만나는 점, 그 다음 y는 누구랑 만나는 점, 마이너스 b랑 만나는 점, 몇 개의 점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잠깐만 b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 어떻게 걸리네? 이게 무슨 축이지 입장에서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가 누구야? 이게 Y콜 B라인 확실하지? 어? 잠깐만 은퇴할 때가 됐어요. 맨날 하던 건데 헷갈리기 시작해서 잠깐만 은퇴할 때가 됐어. 쏘리 여기가 B지? 네 L지 여기가 B. 아이고 여기가 B가 아니라 미쳤다. 여기가 누구는 B지? Y는 B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엎어치려면 HX 빼기 B인 거니까 여기가 누구는 B지 여러분들? Y는 B야. 그럼 질문 요 간격이 누구야? B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요 간격이 B야. 그럼 여기는 Y는 누구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지? A 더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아이고 미쳤다 이 미쳤다. 다시 그러면 얘가 원래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Y는 누구 마이너스 B가 돼야 될까? A 마이너스 B. 그건 왜? 자 들어가 봐. 그건 왜?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이게 비간격이야. 다시 누구 간격이야, 여러분들? 비간격이야.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다시 내렸다 쳐봐. 다시 뭐 했다 쳐봐? 이것도 여기가 아니지. 좀 잘 그리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 여기는 y는 a-b야. 다시 y는 누구 마이너스비야? a-b야. 그 지점이 두 번째 파란 지점이야. 자, 들어봐봐. 헤이, 다시. 첫 번째 요 x축 기준. 무슨 축 기준? x축. 이 함수를 만들어내고 싶어. 그래서 누구 이퀄 a를 그렸죠, 여러분들? y퀄 a를 그렸어. 그럼 너란 함수는 그 y퀄 a라는 라인이 무슨 축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x축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는 거죠? 엎어쳐? 올린 거야. 나트가 있지, 그치? 그러면 요만큼 간격이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함수로 와봐. 이 간격이 b인 거니까 여긴 누구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나트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또 y콜 누구 기준으로 했어, 여러분들? 엎어쳐. 한 번 더 올렸어. 한 번 더 접었어. 한 번 더 접었을 때 미분 불가점들이 총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섯 군데가 나와.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뭐야? 그 두 번 접어 올리는 작업을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애초 원래의 함수 fx 입장에서, 누구 x 입장에서, 과연 두 번 접어 올렸을 때 어느 지점인지를 그냥 빨리 외우고 들어가자는 거야. 그 세 지점은 y콜 a와 y콜 a 플러스 b와 y콜 누구 마이너스 b다, 여러분들? a 마이너스 b. 그리고 이거 잡는 것도 간단해. 헤이, 뒤에 빼기 누구지, 여러분들? a지. 그 다음 빼기 누구지, 여러분들? b지.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너 기준으로 첫 번째 접었을 때 a, 두 번째 접었을 때 b라 생각한다면 첫 번째 값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에 대해서는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한 번 보여주라? 늦게 온다고 통과한 주제에 이제 졸기까지 졸려 막 나가요 진짜. 자, 들어와봐. 다시 봐봐. 접어 내렸다 쳐봐. 다시 뭐 했다 쳐봐, 여러분들? 그럼 접어 내렸다 치더라도 이만큼 간격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비간격이잖아. 다시 이만큼 간격은 뭐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 파란 선은 애초에 누구였어, 여러분들? A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A에서 얼마큼 내려온 간격이, 여러분들? B만큼 내려온 간격. 그러니까 누구 마이너스 B가 된다, 여러분들? 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몇 번 접어 올렸을 때, 여러분들? 두 번 접어 올렸을 때. 다시 몇 번 접어 올려? 두 번 접어 올렸을 때의 그 두 번 접어 올린 함수의 미분 불가점은, 다시 무슨 불가점은, 여러분들? 미분 불가점은 애초에 원래 함수에 맞냐, 여러분들? 몇 개 선만 설정하면 된다? 세 개 선만 설정하면 된다고. 누구와? 시작. A와 그 다음 A 플러스 B, 그 다음 누구 마이너스 B, 여러분들? A 마이너스 B. 이거 이해됐니, 여러분들? 일단 찍어봐. 자, 오늘 18번을 끝까지 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잠깐만. 다음 시간까지, 토요일날까지 가재. 19번에서 24번까지만. 몇 번까지만? 24번까지만. 자, 이제 이 문제 해석해보자고. 지워도 되나, 여러분들? 지워도 되나? 자, 24번까지만. 자, 이번 숙제는 뭐 그리 어렵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잠깐만, 이거 찍었니, 조금 전에? 찍었니? 그럼 들어와봐. 자, 읽어봐봐. 함수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번은 x3승 빼기 x. 자, 오늘 힌트 드릴 테니까 못 푸신 분들 또는 푸신 분들도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자, 해봐. 뭐라고 돼있니? 시작. 누구 삼승 빼기 x? 얘들아, 이론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론 이해했으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시작. x가 누구보다 작거나 왔던가, x가 몇보다 크거나 왔던가. 그 다음에 빼기 1에서 1 사이에서는 누구를 하라고 했냐면, 이번에 2차 함수 하래. 몇 차 함수 하래, 여러분들? 들어와봐. 또 인수분 해봐. 빵 빼기 1이 그리지.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아, 맞아 틀려? 맞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그려볼게. 근데 도함수도 궁금해. 도함수 구해봐봐. 시작. 몇 x 제곱에다가? 3x. 이거 뭐? 너의 도함수 몇 x요? 2x요. 자, 빼기 1 찍어봐봐. 빵이 되고, 1 찍어도 빵이고, 어차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경계에서 함수가 빵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 fx는 경계에서 반드시 만나야 돼. 무슨 속이지, 여러분들? 연속이야. 자, 빼기 1 찍어봐봐. 얼마죠, 여러분들? 2야. 빼기 1 찍어봐봐. 얼마야, 여러분들? 마이너스야.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불가하죠, 여러분들? 미분이 불가해. 경계 나왔으니까 다 해보는 거야. 1 찍어봐. 얼마죠, 여러분들? 2야. 1 찍어봐. 얼마야, 여러분들? 2야. 그럼 x 이퀄 1에서는 뭐가 가능한 거지? 미분이 가능한 거야.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함수는 일단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백이 있어, 1이 있어, 사이드야. 원래 3차함수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그 사이에서 몇 차함수를 하래, 여러분들? 2차함수를 하래. 그럼 2차함수를 하라고? 그런데 1에서 미분 가능이야.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누구 x 그래프가 된 거지? fx 그래프가 됐어. 자, 그런데 읽어봐봐. k가 1보다 작은데 말이지. k가 몇보다 작다? 아, 읽어봐봐. 인치수 k에 대해서 g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절대값 fx 누구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아니라 빼기에 빼기 k지. 근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몇 보다 작은 범위에서? 1보다 작은 범위에 음의 구간도 있고 양의 구간도 있어.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빼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y플 마이너스 k 기준으로 접어야 돼. 네. 돼? 돼? 네. 그 다음 뭐라고 돼? 실수 t에 대해서 이번에 또 뭐라고 했냐면 뭔가 t가 실수래. t는 무슨 수야, 여러분들? 실수. 아까 하던 거 계속해. 빵이거나 빵이 아니거나. 맞죠, 여러분들? 네. 양이거나 음이거나? 들어봐봐. 되게 좋은 문제야. 이번에 또 뭐래? 시작. 실수 t에 대해서 절대값 누구 x 빼기 t? 봐봅시오. 이거 몇 번 적은 거야? 두 번 적은 거야. 저 새끼의 미분 불가점 개수, 그 개수를 시작. 누구 t라고 하자? ht라고 하자. 그럼 질문. 세 개의 선이 준비되어 된다 그랬잖아. 몇 개의 선이? 세 개의 선. 자, 질문. 일단 난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그 세 개의 선에 무조건 준비해. 그 세 개의 선 y 콜 첫 번째 두고 마이너스 k와 그 마이너스 k한테 그 t를 뭐한 거? 더한 거와 그 마이너스 k한테 t를 뺀 거. 이 세 개의 선 교점 기준으로 해서 무슨 점 기준으로 해서? 단 뚫는 교점이어야 되지, 그치? 이제 이 정도 되지, 그치? 그 뚫는 점들이 다 이 최종적으로 두 번 접어올린 함수에 무슨 불가점 되는 거지? 미분 불가점 되는 건데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애초에 fx가 한 개의 미분 불가점을 갖고 있어. 그치? 따져야 돼. 자, 그런데 조건이 지금 보인 거냐면 hk가 6이래. 누구 k가 6이래? hk. 그럼 뭔 말이야? t 대신에 누구 들어왔을 때? K 들어왔을 때 미분 불가점 개수가 6개, 니네 3개에다가 이거 하나 합해서 6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이 자리는 분명히 누구 자리인 거냐면 T 자리야. 누구 자리야? T 자리. 그럼 T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 K가 들어왔잖아? 그럼 이 3개의 직선은 이 3개의 직선을 해. 빼기 k와 t 대신에 k 넣어. 빵과 t 대신에 k 넣어.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고 있어? 그럼 생각해야지.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k가 몇 보다 작아? 그럼 양의 구간도 있고 음의 구간도 있어. 물론 빵도 있어. 맞죠, 여러분? 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말이야 그 k가 빵이야. 그 k가 누구라고? 그럼 다 빵빵빵이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저 fx 함수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k가 빵이면 놓이는 선은 얘밖에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치? 네. 그럼 교점? 애초에 미분 불가점? 겹치네. 맞나요, 여러분들? 거기다 너 포함?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h, k는 그때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 된다, 안 된다? 안 돼. 됐어? 그러면 만약에 그 k를 음수라고 해봐. 무슨 수라고 해봐? 양수. 그럼 너도 양수. 너도 무슨 수?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더 크겠네? k가 음수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싹 뽕 찡. 그럼 k 콜 빵 몇 개? 2개. 그 다음 요렇게 놓이는 게 누굴까? 마이너스 k. 요렇게 놓이는 게 누굴까? 마이너스 2K? 그럼 몇 개야? 4개야. 그럼 그때 HK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4개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럼 그 K가 무슨 수란 얘기지? 양수란 얘기야.
찍어봐. 그럼 들어봐. K가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수라는 얘기야? 양수. 됐어? 여기까지만 도와줄 거야. 너 음수. 너 무슨 수? 음수. 자, 그러면 여기다입니다. 다 지워버릴 겁니다. 다 지워버릴 거야. 다 지워버리고 필기를 위해서, 필기를 위해서 다 지워버릴 거야. 그럼 만약에 그 K가 양수야. 무슨 수요? 양수.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0보다 크고 몇보다 작은 범위지? 몇 K는 몇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보다? 자, 6개 나와야 된다고? 몇 개 나와야 된다고? 6개. 그럼 제일 먼저 K꼴 빵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 2개. 2개. 그 다음 누가 있었죠? 빙 K 있었지, 그치? 여기라 생각해봐. 그럼 몇 개 나오는 거지? 하나, 둘, 셋? 맞아, 여러분들? 몇 개 나와야 되지? 6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빼기 2K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지. 빼기 2K가 됐어? 이거 미음 불가점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너지. 아니면 빼기 2K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도 몇 개? 그래도 6개네? 아, 오케이. 그럼 뭔 말? K의 범위가 6개 확실하다는 거지, 그치? K는 매달로 몇 사이 있어야 돼? 명확하게 인사 있어. 자, 그런데 그 박스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함수 HT는 몇 점에서만 연속이래? 두 점에서, 아, 두 점에서만 무슨 연속이야? 무슨 연속이래? 들어봐. 헤이. K는 분명히 이 범위 있어야 되지, 그치? 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설정된 세 개의 직선이 애초에 누구였지? 시작. 마이너스 나오냐? 설정된 세 개의 직선. 마이너스 K 있었지? 네. 마이너스 K 플러스 T 있었지? 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T 있었지, 그치? 네. 돼? 돼? 암튼 지금에 너희 셋과의 교점 개수가 변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있다. 오직 몇 군데만? 두 군데. 그럼 생각해봐. 그 T가 실수래잖아. 그 T가 무슨 수야? 그 T가 실수래. 자, 이따 여기까지만 찍어가고 뭐 이것도 찍어가고 싶으면 찍어가봐. 자, 빼기 K 여기 있지? 네. 맞냐 여러분들? 네. 질문? T가 빵이야. T가 얼마야? 티가 빵이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그때 미분 불가점 몇 개인 거지? 네. 아니, 네 개지.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지. 네. 돼? 그런데 티가 빵에서 딱 떠나는 순간, 티가 딱 빵에서 떠나는 순간 얘네 둘이 요 위에 딱 그려지기 시작하지, 그렇지? 네. 그럼 그때는 몇 개가 되는 거지? 열 개 되는 거지. 하나, 둘, 셋에다가 빼기 K 플러스 T, 빼기 K 마이너스 T. T가 빵에서 딱 떠나는 순간에 4개에서 10개로 바뀌어버리지, 그치? 네. 그러면 그 HT라는 함수, 교점 개수인 그 함수는 T콜 제로에서 불연속 한 번 났지, 그치? 네. 그럼 이제 불연속이 몇 번만 더 나야 돼? 한 번만 더 나야 돼. 그걸 생각해봐. 토요일날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예. 이거 필요하신 분들 찍어가시고, 이건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찍어가시고. 자, 토요일 숙제는 몇 번까지였다고? 24번까지만, 몇 번까지만 여러분들? 24번. 잠깐만. 24번이 지나면, 몇 번이 지나면? 24번. 26번은 많이 어려워요. 자, 다음 주쯤에, 아,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추석 연휴에서 수업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어요. 아시겠죠, 그쵸? 자,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자, 마지막 교재 정석품 활용.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63페이지부터요. 263쪽 질문 없으면 64, 65, 66, 67,
맞으면 67 없으면 68? 11번. 11번. 두 곡선 y는 루트 x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어느 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x쪽으로. x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ln 4가 되는 입체 도형이 존재한다. 밑면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되는 지점에서 h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밑면 넓이의 몇 배라고 한다면 2의 마이너스 h배라고 한다면 그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v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됐지요?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두 곡선과 어느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x축. x축. 그럼 일단 두 곡선을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루트 x라는 놈의 식기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놈이죠. 얘는 0,0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얘가 y는 루트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놈의 식기는 6,0를 기준으로 됐니? 그 다음에 이 얘를 어느 축으로? y축으로 대해서 뭐 한 다음에 대칭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니까 6만큼 평행이동하니까 6,0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놈을 y축 대칭한 다음에 6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 이 점은 x가 얼마인 지점이 될 것이고 3인 지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x는 3인 직선에 의해서 좌우가 서로 어떻게 될 거야? 대칭될 거 아니야. 됐니? 그랬을 때 지금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하고? 밑면으로 하고 즉 여기 부분을 뭐로 하고? 밑면으로 하고 그럼 그 얘기는 어쨌든 모양 우린 봐야 되니까 얘를 입체도형 모양 보려면 어쨌든 요런 곡선이 될 겁니다. x는 얼마인 지점? 3인 지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얘를 밑면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높이가 얼마가 되고 있는 ln 4가 되고 있는 입체도형이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높이라는 건 수 직으로 저 요놈 식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직으로 ln 얼마만큼? 4만큼 올라간 어쨌든 요런 모양의 입체 도형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표현이 약간요 약간요 됐니? 그럼 이런 입체 도형이 되는데 그때 밑면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지점에서? h인 지점. 그러면 요놈 식기가 어디서부터라는 거야? 밑면이니까 요 면에서 거리가 h인 지점이니까 중간에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h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런 모양의 단면을 갖게 되겠지. 즉 밑면과 모양은 같아 달라? 같아.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놈 식기의 모양이 모양 자체는 같다는 거지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닌 겁니다. 합동은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 h인 지점에서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밑면 넓이의 2의 마이너스 몇 배라고 한다면? h배. h배. 그럼 요도무식기의 넓이가 이 밑면 넓이, 여기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요 s의 몇 배? 2의 마이너스 h배.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h배. 표현이 약간 같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를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부피를 뭐하라 그랬어? 적분하라 그랬어. 됐니? 부피를 구한 다음에 제곱하라 그랬다면 그럼 이 단면을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h인 지점에서의 단면인데 이 입체 도형의 높이가 얼마라고 줬으니까 4라 그랬으니까 어디서부터? 제로부터 어디까지? ln 4까지 단면적 적분하면 끝일 거 아니야. 표현 이해했어? 그럼 저거는 계산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막히시면 그 다음 얘기하시고요.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269쪽 69 없으면 70 라스트 마지막 페이지 71 7번. 오케이. 자 다시 갑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궤도를 갖는 함수 ft에 대해서 얘는 그러니까 완전 특이력까지는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 내용은 어차피 큰거 변하는 건 없으니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4개 변수 모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때 이 점 P가 점 몇 콤마 몇에서부터 0콤마 F 얼마에서부터 1에서부터 그렇다면 이 점 콤마 F1이라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 점의 좌표니까 누구를 의미해? 위치를 의미하겠지. X좌표가 얼마고 0이고 Y좌표가 얼마라고 표현돼 있어. F1이잖아. 그 얘기는 변수는 이 물체 운동에서 변수 항상 뭐라 그랬으니까 T라 그랬으니까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1인 지점에서 됐냐 안 됐냐. 즉 그 얘기는 현재 이 점 0, 얼마인 점 F1인 점은 얘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뭘 의미할 거냐면 위치를 얘기할 거야. 표현 이해했니? 여기에서부터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될 때 S가 될 때 C가 T라는 게 2분의 S 더하기 루트 S제곱 플러스 4고요 T가 얼마가 될 때는 2가 될 때 점 P의 무엇이? 속도가 1, 얼마? 4분의 3 다음 T가 2일 때 점 P의 무엇을? 가속도를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누구? A라고 한다면 60A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T가 2일 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속도를 표현하게 되면 속도는 당연히 위치를 뭐 해주면 되니까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몇 콤마 T분의 몇 콤마 2콤마 다음 F 플라이 뭐로 T로 표현이 될 것이고 T일 때니까 V2라는 놈의 식기는 양은 그럼 몇 콤마 1콤마 F 플라이 얼마 2라고 표현이 되는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준 거야? 1콤마 얼마로? 4분의 3으로 줬으니까 당연히 F 플라이 2가 얼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얘가 4분의 3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 가속도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가속도는 속도 뭐 해주면 돼? 미분하면 돼 그럼 얘 미분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얼마로? 2로 나올 것이고 얘는 f2 프라임 얼마? t 나오게 되는데 t가 또 얼마일 때 찾으라 그랬으니까? 2일 때 그러면 t가 2일 때 가속도 값은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f2 프라임 얼마? 2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얘가 누구? A가 되겠죠? 됐니?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F2 플라임 2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준 정보는 점 0,1에서부터 움직인 무엇이? 움직인 뭐가? 거리가 얼마가 될 때? S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뭐에 대한 식으로 누구를 적분해줘야 돼? 속 역을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속력과 속도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속력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니까 t제곱분의 얼마에다가? 4에다가 플러스 f'의 t의 무엇을? 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은 게 될 거고요. 얘를 속력을 적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몇 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1초. 1초부터. 됐니? 그 다음 시간을 적분을 했더니 움직인 거리가 얼마 나온대? S가 나온대. 근데 그 이때 속도가, 속력이 T제곱분의 4 플러스 F 플라임 T의 무엇으로?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 시간이 지랄맞게도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몇 분에? 2분의 뭐 더하기? S 더하기 아 루트 S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돼 있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우린 이제 뭐 해줘야 되는데 계산해줘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아 이거 적분하려고 해서 이 값 늘리면 당연히 요 새끼를 계산하면 되겠지만 이거 적분 자체를 늘고 이걸 다시 갖다 준다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면 인식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다시 움직임 거리가 S가 된다는 건 결국에 이 거리 S는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변수겠네. 그럼 얘도 무슨 수야? 변수지. 근데 적분 구간의 변수가 식이 지랄맞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변수를 보통 우리는 쓸 때 1부터 어디까지? X까지 하면 여기가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얘를 뭐 해버리면 돼? 치환시켜야지. 당연히 치환하셔야죠. 됐어? 그럼 얘도 변수 바뀔 테니까. 이해갔니? 그럼 고, 저 시간 요 놈의 식기 즉 2분의 뭐를 S 플러스 루트
S제곱 플러스 4라는 걸 누구라고? 예를 들어 K? X? X라고 할까요? X로 치환하게 되면 요 주어진 식으로 우리 뭐 해줘야 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논문식이 풀게 되면 왜? 여기 바꿔야 되니까. 그럼 요 논문식이 풀어주게 되면 S 더하기 다음 루트 S제곱 더하기 4라는 게 몇 X? Yes. EX 그럼 하나 루트 나와있고 안 나와있으니까 루트를 우리 무조건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넘긴 다음에? S 넘긴 다음에 뭐 하셔야지? 제곱해야겠죠? 그럼 얘는 뭐 제곱 더하기? S제곱 더하기 4는 EX-X니까 4X제곱 다음 마이너스 몇 X? 4 S 곱하기 X 다음 플러스 뭐 제곱? S제곱 그럼 S제곱 S제곱 어떻게 돼? 4 맞히지?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문자 S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약간이 안 가냐. 그럼 얘를 누구 는하고 고쳐야 되니? S 는하고 고쳐야겠지요? 그럼 S 는하고 고치려면 4 곱하기 S 곱하기 X라는 놈의 식기는 4X제곱 마이너스 얼마? 4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S라는 놈의 식기는 몇으로 나누면 되니까 4X로 나누게 되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얼마? 1 나오겠다. 그럼 그 얘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x까지 루트 t제곱분의 4 플러스 f'의 제곱을 적분한 값이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된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우린 다 끝났지. 5 마이너스 라지 f 말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얼마? 1이 요게 되는 거고 x 읽었을 땐 당연히 0 확인 다 끝났고요. 그럼 large fx 뭐 해줘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니까 얘 미분하게 되면 시작 루트 5에서 x제곱 분의 4 플러스 f'의 x의 뭐가? 전체 제곱이 시작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됐어 안 됐어? 그럼 다음 양변 뭐 해줘야 돼? 제곱 됐냐 안 됐냐 그럼 양변 제곱하게 되면 x제곱 4 더하기 f 플러스 x의 완전 제곱은 얘 제곱하게 되니까 x 몇 승분의 4 승분의 1 플러스 x제곱 분의 얼마 2 플러스 얼마 1 나올 텐데 얘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5만 x제곱 분의 얼마 4 나올 것이고 이게 f 플러스 x의 전체 뭘로 제곱으로 표현되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F2'을 알고 싶다며 그러면서 F'2를 알고 있잖아 그럼 얘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양변 뭐 해주면 돼? 미분하면 끝났지 됐니? 그런 다음에 이 계산 때리시면 됩니다 아이 장도
파이널은 이 공통수학 쪽이랑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문제들, 좀 어려운 형태들로 위주로 구성해 놨으니까 회차별로 일단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시간 여유 드릴 테니 시간이 남아 도니까 1회차를 한 40분? 40분 넘겨요. 그리고 1시간. 넉넉히 1시간. 1시간 드릴 테니까 1회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2회하고 3회차가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이 아니라 추석이 수요일까지 학원 쉬니까 뭐 원장님 수업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원장님하고 얘기하시면 되고 원장님 수업하신 대니? 아니요. 안 하신 대? 그럼 목요일까지 3회차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 지금은 1시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1회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간 여유 되면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그럼 P까지의 무엇? 뭔가? 거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럼 원점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라는 건 결국에 가장 단순하게 성분 뭘로? OP로 표현이 될 것이고 성분 OP라는 건 당연히 이놈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뭐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야지. 즉 FT-뭐 곱하기 T 곱하기 뭐 F 플라이 T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이게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GT 될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GT가 모든 실수에서 뭐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 식을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뭐 해줘야 돼?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은 정리하게 된다면 얘는 FT가 T4승 다음에 플러스 AT제곱 다음 플러스 T라는 놈의 식에서 마이너스 T 곱하기 4T3승 플러스 3AT제곱 3승이구나 다음에 플러스 1 요 놈을 뺀 식이 될 것이고 그럼 요 놈은 4T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몇 제곱? 4제곱에 마이너스 3T4제곱에 다음에 마이너스 3AT3승이니까 마이너스 3EAT3승 왜 이렇게 계산 틀려? 다음 마이너스 T 사라지면 요게 끝이겠죠. 그럼 결국에 GT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T 4제곱 다음 마이너스 2AT 몇 제곱 3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몇 차 함수의 형태를 4차 함수인데 요놈 쳐다보니까 인수분해 돼야 하는데 돼. T3승 빼서 마이너스 T3승 빼서 묶으면 3T 플러스 몇 A 2A로 표현되는 얘는 무슨 근? 상중근 다음 T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상중근을 가지면서 다음 요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근을 갖게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얘가 음수라면 이렇게 근 제로에서 이런 식으로 갖게 되겠지. 근데 여기다 뭐 씌우는 거야? 절대값 씌우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모든 실수에서 뭐 가능하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여기서 근 가지면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얘기 A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죠? 0. 그렇지. A 제로 나와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럼 A가 제로가 나오게 될 테니까 A 제로가 나오게 된다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FX는 X4승 플러스 다음에 X로 표현이 되고 인수분해 대한데 되지요? 누구 빼서 묶으면? X 빼서 묶으면 X3승 플러스 얼마?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네. 그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 대한데 안 돼. 그럼 근이 뭐하고 뭐 나와? 0 마이너스 1과 다음 0 나오는 4차함수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 뭐 여기 부분은 모르는 거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이런 식에서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의미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대로 5만 하시면 적분하시면 되겠죠. 됐니?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질문 4번. 4번을 한번 봅시다. 아 4번 아 이 계산식이 좀 걸리는데 이거 이건 다음 시간에 하죠. 계산 이건 두 가지를 보여드리긴 해야 되니까 이게 일단 포인트는 4번에서 자
어쨌든 SA라는 뭘 표현해야 돼? 넓이 표현해야 되지. 문자 뭐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자, 리미트. A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때 지금 잘 쳐다보면 어쨌든 y는 x분의 2에서 양수 쪽에 그려지게 될 테니까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그럼 다행. 여기 위에 어쨌든 점 A x좌표를 A인 점을 예를 들어 잡아? 그러면 나머지 점 B라는 놈의 식기는 어쨌든 얘가 임의로 잡히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완벽하게 임의로 잡혀? 그렇진 않아. 왜? AB의 길이를 얼마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2를 만족해야 돼. 이 길이가 반드시 2로 뭐 돼 있다는 얘기야? 고정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표현 이해하니? 그럼 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점 B라는 놈의 식기는 어쨌든 이 2라는 관계를 만족하면서 변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모처럼 받아들여도 돼. 이 좌표를 예를 들어 B라고 친다면 이 새끼는 상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표현 이해했니? 다시 얘를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얘를 이 길이 2를 이용해서 B라는 거를 문자 누구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 거거든. 근데 걔 표현이 안 된다. 이게 식을 해보시면 이해 갔어?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될 건 얘하고 얘 길이 자체가 얼마로 2로 고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A가 변해. 그래도 길이 2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 B라는 놈의 식기는 A 따라 움직인다고. 이해 갔죠? 길이 2는 고정돼 있으니까. 표현 이해하니? 그러니까 B를 하나의 모처럼 상수처럼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B를 상수처럼 시작을 한다는 건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이 X좌표를 B라 그랬을 때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A분의 B라는 놈의 식기는 A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그러면 뭐 하게 될 거야? 반드시 수렴하게 되겠지. 표현 이해하니? B가 정확하게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할 테니까 이해 갔어? 이건 A분의 B가 무조건 수렴한다는 얘기를 나타낼 거야. 표현 됐니?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이 풀이는 2학년 때 좀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금 원장님 수업 시간에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문제 풀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를 잘 안 보니까 요거를 이 풀이는 좋은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금 그 얘기는 다시 이 좌표가 A값에 따라서 어쨌든 계속 이거 똑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어디로 가게 되니? 무한대로 가.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길이 2를 이용해서 지금 모양에서 만들게 된다면 이런 모양의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A를 무한대로 가? 즉 A를 좀 더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길이 2, A가 여기 있다가 길이 2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B 있겠지요? A가 좀 더 일로 갑니다. 그럼 길이 또 얼만큼 떨어져서? 2만큼 떨어져서 여기에도 또 B가 잡히니까 저 직각삼각형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A가 결국에 무슨 선에 가까워지게 될 테니까 정근선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여기에 A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또 얼만큼 떨어진 지점에? 2만큼 떨어진 점에 B가 존재하겠지. 그럼 이때 요 모양의 직각삼각형은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요 새끼가 A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얼마에 가까워지겠니? 그렇지. 근데 여기 2는 고정돼 있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도 얼마에 가까워지? 2에 가까워지. 그러니까 B 대신에 얼마가 떨어져? 그렇지. 넣고 풀어도 이게 제일 편한 게냐 이 문제 풀이는 그냥 수식 풀이하면 이건 졸라 지랄이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풀이를 갖다 쓰시면 정말 편하게 합니다. 좌표 그냥 b 대신에 a 플러스 2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고 끝나는 거니까. 이해 갔니?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다음 이건 지금 요 일반 풀이로 가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해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좀 적기는 좀 빡셀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이 식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무조건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잡아서 접근을 했어? 그럼 B를 우리가 문자 A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게 불가능하니까 아마 고쳐보셨으면 아마 안 되신 분들은 거기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불가능해? 그럼 그게 불가능하니까 A에 따라서 이 길이 2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변하긴 하겠지만 됐니? 변하긴 하겠지만 요 값이 어쨌든 A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B도 어쨌든 어떤 모양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얘도 반드시 뭐하는 꼴로? 수렴하는 꼴로 가게 될 거라고. 제로 꼴은 아니라. 이해갔니? 즉 B를 따로 변하는 변수로 잡는 게 아니라 A에 따라서 변하는 놈이야 라고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표현 이해갔지요? 됐어? 그래서 A분의 B꼴 요놈의 식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실제 풀이에서. 근데 좀 많이 지적은 해요. 그러니까 아예 속편하게 이 개념이 좀 이해 가시면 여기서 그냥 갖다 끝내셔도 돼요. A 무한대로 가니까. 이해 갔니?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돈하고 다음 시간에 추석 끝나고 오실 때는 3회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2회, 3회 이거 다 포함하셔서. 이제 교재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교재는 따로 기존에 공부하실 때만 한 번씩만 쳐다보시면 되고요.